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문화활동을 체험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놀 수 있고 미술도 같이 하면서 만들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설 스토리박스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은순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스토리박스 제가 직접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원래 지금 여기에 미래 그다음에 성남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이 준비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시민들께서 그 전이라도 어떤 문화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마침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새로 만들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면적인 개장을 좀 아쉽게도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이렇게 개장을 온라인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메이커스 아틀리에라고 해가지고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휴식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토론하는 각종 모임도 있는 데다가 저 뒤에 이 400년 된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거든요. 많이 애용을 해주시고 우리 미래 성남의 랜드마크로서 저희들이 항상 좋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좋은 기획 좋은 아이디어로 함께 해주노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말씀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의 위례 스토리박스에 대한 스토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례 스토리박스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연 보시죠. 지금부터는 미래 스토리박스 개관을 축하해 주신 분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스토리박스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개관이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에 복합 문화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위례 스토리박스가 성남 최고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역할을 잘 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을 위한 성남 시민만의 차별화된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색다른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위례 스토리박스는 시민들을 위한 힐링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곳 위례 스토리박스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행복한 충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례 스토리박스를 통해 성남시의 문화적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문화도시 성남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례 스토리박스 온라인 개관을 축하합니다.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례 신도시와 문화 중심지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멋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따뜻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철 시원입니다. 위례 스토리박스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례 스토리박스 온라인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미래 이 스토리박스는 우리 디지털 시대의 사람의 향기와 문화가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김태년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윤창근 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공직자 동료들, 그리고 또한 이 위례 스토리박스를 운영해 주시는 문화재단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함께 하실 예술가들, 작업자들, 그리고 시민들 저희들이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관을 하는 만큼 저와 함께 이 공간을 VR360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시작입니다. 위례 스토리박스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대관 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위례 스토리박스가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꾸며졌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토리박스 A동은 1층에 80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다목적실, 2층에는 24명 수용이 가능한 중형 다목적실, 그리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이곳 시설들은 모두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리박스 B동은 1층에 안내데스크가 마련되어 있고요. 2층에는 지역문화예술가를 위한 입주공간인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박스 C동 1층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춘 4개의 스튜디오에서는 가죽공예 수업, 플리마켓 운영, 캘리그라피, 수제 도장, 수묵 일러스트와 아트 클래스, 프로그램 도예, 글쓰기, 요리 연구 등 영상 음악을 선보이는 융합예술단체가 입주해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전면 거울이 설치된 댄스홀과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민자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스토리박스 D동으로 1층에 카페, 2층에는 입주 예술가들의 협업 공간은 물론 시민 교육 장소로 활용 가능한
코워킹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박스 2동은요, 1층에 관리사무실과 직원휴게실, 2층에는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례 스토리박스는 세대별 구분 대신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꿉니다.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피어나고 우리의 예술이 도시의 문화로 피어나는 곳, 모두의 문화 플랫폼 위례 스토리박스. 성남 위례에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치료하는 힘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성남시에 위례 스토리박스가 생겨서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곳에도 이런 창작 공간이 많이 생겨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례 스토리박스 개관식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위례 스토리박스를 운영할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입니다. 앞으로 위례 스토리박스에서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과 예술과 상상력이 펼쳐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례 스토리박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위례 스토리박스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성남과 위례 시민들의 사랑으로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나보시죠.